미국 그 위스콘신 대학이라는 그 대학에서 원숭이를 가지고 재밌는 실험을 해봤어요. 이 교수가 실험을 하면서 궁금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원숭이의 개도 먹는 게더 중요할까? 포근한 거.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 그래서 이쪽 원숭이는 이제 모형인데, 얼굴도 동그랗고, 이제 이 보들보들한 털로 이렇게 했고, 이쪽 엄마는 얼굴이 네모꼬리고, 근데 여기 우유를 먹을 수 있는 젖꼭지가 있고, 여기 젖꼭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쪽을 더 좋아하냐? 살펴보니까 맨날 여기서 딱 눈물 흘렸어요. 그러다가 배가 고파지면 이렇게 해요.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입만 그 젖꼭지에 가서 그 우유를 먹고 여기서 머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실험도 해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얼굴 동그랗고 포근한 부드러운 털이 있는 엄마를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낯선 무슨 장난감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 얘가, 여기는 우리 영역이야. 왜 와? 하고,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없으면, 이런 것만 갖다 놔도, 어떻게? 겁을 내. 그래서 뭐 어쩔 줄 모르고.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여러 실험 결과를 통해서 보면, 이 동물들에게도 먹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 사랑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엄마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낯선 물건을 갖다 놓으면,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그냥 두려워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사랑이 생기고, 생기가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모든 힘의 근원이야. 아까 금방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면역력도 알고 보면 그 근원이 뭐예요? 생기예요. 생기가 들어오면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생기가 들어와야만 소화력도 강해져. 기가 막히면 소화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 근원은 소화력이나 이 면역력이나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생기이고, 그 생기는 결국 어디서부터 오는 거다?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래서 그런 생기가 되는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다? 그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냐?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로서 존재한다. 그런 거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이슬람교다, 기독교다, 뭐 불교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포인트가 좀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한다? 네, 사랑으로 존재한다. 그 사랑은 어디에 나타난 사랑이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 그 사랑이 들어와야 생기가 있고, 생기가 있어야 면역력이 있고, 소화력이 있고, 예. 또 이제 우리가 기억력, 정신력, 예.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 이거를 한번 보면, 여러분, 이제 어떤 과학자들은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이상구라는 어린이도 콩이 지능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었죠. 그렇죠. 왜? 이 콩이 자기의 위치가 어딘 줄을 아는 것 같아서 그렇죠. 책상 서랍 속이나 온돌방 방바닥이나 호주머니 속에 있으면 절대로 싹을 안 내. 그렇죠. 그런데 흙을 흙 속에 파묻고 물을 줘놓으면 아 여기는 흙이구나 이제 싹을 내도 되겠구나라고 아는 것 같았어. 그거는 콩이 아는 게 아니라 누가 아는 거요? 하나님이 그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 콩을 보고 아 얘는 이제 흙에 심겨져 있고 물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나는 뭘 보내줘야 되겠다? 네, 생기를 보내서 싹을 나게 하고 콩나무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콩 자체의 지능이 식물 자체의 지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야. 그 콩을 관찰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탁 그렇게 심어놓으면 콩이 싹을 내고 하니까 마치 콩 자체가 지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여기 왜 과학자들이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결국 이런 과학자들은 누구의 생기를 보내주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뭐예요?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고. 예. 네. 그거는 마치 무슨 말과 같으냐고 하면 이제 아빠가 아들에게 이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를 사줬어. 근데 이제 저 시골에 살던 할머니가 손자를 보러 온 거여서 그래. 그래서 손자가 그 장난감 자랑을 한다고,
사모님 잘 봐. 그래서 탁 하니까 장난감 자동차가 할머니 앞으로 쭉 오더니 할머니가 할머니 괜찮아 가만 서 있어. 그랬더니 제가 할머니 뒤로 뱅그르를 돌아서 손자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걸 보고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 참 그 장난감이 똑똑하다 그랬어. 그거는 장난감 자체가 지능이 있는 게 아니라 손자가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호, 전파 신호를 보내가지고 조정하고 있는 거를 할머니는 몰라. 모르니까 장난감이 똑똑한 줄 알아. 그런데 그런 이 과학자들은 그런 아기들, 그런 시골 할머니 같은 분들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키울 때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면 그 차원에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고 계시구나 하면 그거는 과학자들보다 뭐예요? 더 한 수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차 잘못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애벌레가 잎사귀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물이 그 지역에서 멸종 위기에 있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식물이 이 애벌레가 식물을 먹고는 뭐가 난다고? 배탈이 납니다. 왜 배탈이 나느냐 하면 이 애벌레가 이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이 잎사귀도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세포라면 그 세포들 속에 여러 종류의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유전자 중에 어떤 유전자가 있냐면 소화를 억제시키는 이 애벌레들의 소화를 억제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제 갉아 먹으니까 먹고 이 식물은 지금 멸종 위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태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식물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그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꺼져 있던 유전자에게 생기를 보내서 그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면 소화 억제 물질이 생산이 돼. 근데 이 벌레는 그 잎사귀를 갉아먹다가 먹거든 같이 먹어요. 소화 억제 물질까지 같이 먹으면, 벌레가 배탈이 나서, 어구배야. 아구 배 하면 잎사귀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땅바닥으로 떨어져. 그러면 누가 와서 이 벌레를 잡아먹어요? 개미들이 와서 먹어버려. 참, 이것은 하나님의 지능이야. 이 식물의 지능이 아니야. 식물은 자기, 우리 사람도 내 자신의 유전자를 켤 수가, 꺼져 있는 걸 켤 수가 없는데. 그렇죠? 우리는 선택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존재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 식물도 사랑하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애벌레가 이 벌레, 잎사귀를 이렇게 갉아먹으면 놀라운 현상이 또 벌어져. 이 근처에 있는 잎사귀들이 어떤 냄새를 내뿜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잎사귀의 세포,
속에 이런 냄새를 내뿜을, 향기를 내뿜을 수, 향기도 물질이거든요. 물질을 내뿜으면, 이게 누가 좋아하는 물질이냐면, 말벌들이 아주 좋아하는 냄새예요. 그래서 이 향기를 촥 이렇게 내뿜으면, 말벌들이, 야,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이러고 날아와서 보니까 이 애벌레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벌들이 이 애벌레를 잡아먹어요. 참 잎사귀가 똑똑하죠? 그런 식으로 시골 할머니가 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 잎사귀가 똑똑한 게 아니라 식물이 지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사랑이야.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네, 드릴 때 여러분은 생기를 받게 되고, 그 생기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킬 겁니다. 제가 아주 첨단적인, 요즘 말하는 그 양자 역학을 아주 쉽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존재, 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사랑 그 자체는, 생기 그 자체는 영적 에너지예요. 그렇죠? 영적 에너지로서 결국 우리 사람의 그 전기, 우리 몸을 지배하는 전기 에너지를 조절해서 생체 전자파를 조절해서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이제 이런 치유 현상도 일으키고 이런 놀라운 현상을 일으킵니다. 자, 이제 이 물리학에서 지금 가장 이제 최근에 와서 노벨 물리학상도 이제 양자 역학 부분에서 물리학상을 탔는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에너지는 뭐다? 예, 그러니까 막 물질, 질량, 물질하고 근본적으로 뭐요?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옛날에 배웠던 물리학은 에너지는 에너지고 물질은 뭐예요? 물질이다. 완전히 다른 세계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아니야. 이게 다 똑같다. 에너지다. 그럼 어떻게 똑같냐 하면, 이게 이제 C 자성인데, 이 C는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 빛의 속도의 자성으로 이 물질을, 물질의 속도를 가해버리면, 물질이 속도를 가해버리면, 이 물질은 뭐가 되어버린다? 에너지가 되어버린다.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자, 야구공. 요즘 야구공, 이렇게, 공 잘 던지는 피처, 야구 선수들 피처들 던지니까 시속 150, 160km, 굉장히 빠르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공에 날아가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사람 속도를 피속 150km 이렇게 되면 속도가 빨라질수록 공이 점점 더 어떻게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 네. 어떤 굉장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공을 던진 이 사람이 너무나 공 던진 힘이 좋아가지고 이 공이 빛의 속도 이상으로 어떻게 날아가며 공이 안 보여. 그리고 빠따로 칠라 그래도 쳐져 안 쳐져. 칠 수가 없어. 왜? 공이 물체가 아니고 뭐가 돼버렸어? 에너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공을 던지면 그 공은 뭐예요? 더 이상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딱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지금 이제 그래서 그 속도가 빨라지면 여러분 시간도 느려져요. 시간이 그래서 우주 로켓을 타고 굉장한 속도로 달리면 그 로켓 탄 사람들의 시간은 뭐예요? 이틀밖에 안 지났어.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몇 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어. 그만큼 어떤 에너지, 내가 어떤 강력한 에너지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이 다 시간도 달라진대요. 그리고 실제로 2시간밖에 안 늘고. 그래서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에 들어서 찾아서 보세요. 보면 인터스텔라 별과 별 사이 이제 그 우주 여행 하면 아빠가 사랑하는 딸을 두고 이제 우주 여행을 떠나. 그래서 아빠가 그 이제 우주선을 이제 조종사인데. 아차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그, 블랙홀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이 블랙홀은 굉장한, 중력이 굉장한, 그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뻔 했대. 그래서 간신히 탈출해서 나왔는데, 아빠는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 딸은, 아빠, 딸이 6살 때 아빠 그만 갔다 올게. 그러고 갔는데 딸이 80살이 돼. 근데 그거는 상상이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확실히 그렇다고 증명이 다 돼. 그걸 이제 벌써,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시간이란 것은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한 시간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중력이, 이제 그 블랙홀이라는 곳은 중력이 엄청난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중력은 지구가 땡기는 힘인데, 우리가 높은 산에 있을 때하고, 낮은 땅에 있을 때하고, 중력이 달라요. 실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데, 그러면 시간도 산꼭대기가 늦습니다. 그건 다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그 정도 기초, 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 여기서 스크린을 치고 그 다음에 여기 해서
여기 벽, 여기 이제 구멍을 하나 냅니다. 그리고 그 구멍 한 개. 여기서 이제 전자,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를 쏘아요. 그 전자가 촤 날아가서 이 구멍을 한 개만 뚫어 놓으면 이 전자는 입자, 입자, 입자는 물질입니다. 그렇죠? 입자가 그냥 입자로서 계속 가서 여기에 스크린에 부딪혀서 한 점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구멍을 두 개를 뚫으면 이 전자가 갑자기 뭘로 변하게? 에너지로 변해버려요. 더 이상 입자가 아니고, 본래 입자인 전자는 본래 입자, 물질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구멍을 두 개를 뚫어 놓으면, 이 전자가 날아가면서 벌써 뭐가 돼버려? 입자가 아니고,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두 구멍을 동시에 통과해버려. 그래서 이 스크린에는, 간섭문이란 게 나타나. 이렇게 점이 안 나타나. 그러니, 이렇게 되니까,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이 전자라는 입자도 구멍이 한개 있는지 두개 있는지 뭐예요? 구별할 줄 아는 것 같아. 귀신 고칼로리시죠. 그렇죠? 그게 이제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의 세계예요, 지금. 이 귀신 고칼 노릇이야. 그러니까 이 전자, 이 본래 입자인 물질인 입자가 구멍을 두개 뚫어 놓으면은 이게 무엇으로 변해버려? 에너지로 변해버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야, 이거 귀신 고칼로리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자라는 입자를 쏘았을 때, 여기서는 이 구멍 두개 있을 때는 이렇게 에너지가 돼. 에너지가 돼. 여기서는, 아까는 구멍 한개 있을 때는 입자였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전자라는 입자가 이 구멍 두 개일 때 구멍을 통과했을 때 어떻게 에너지로 변할까라는 걸 알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자를 관찰하는 관찰 장치를 달았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자. 구멍 두개 있을 때탁 전자가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그 입자가 파동, 에너지로 변하는지 한번 보자. 관찰 장치를 딱 보면 에너지로 안 변해. 계속, 여기서 이 파동이 안 나타나고 뭐가 돼버려? 그냥 입자가 되어서 여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려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이거를 뭐예요? 과학적으로 관찰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변하지? 그 관찰하려고 그러면 안 변해.
전자라는 입자가 그대로 전자로 행동을 해. 그런데 관찰을 뭐예요? 사람이 여기서 관찰하는 장비를 장치를 안 하면 뭐예요? 에너지로 변해.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관찰자 효과라고 그럽니다. 관찰자 효과. 그 이게 귀신 고칼로리스. 그러니까 이것이 양자 물리학의 세계다. 사람이 관찰하려고 그러면 없어지고, 하려고 그러면 전자가 에너지로 안 변해. 사람이 관찰을 안 하면 뭐예요? 그냥 입자로 왔다가 그 입자가 파동으로, 에너지는 파동으로 나타나니까 이렇게 파동이 돼버려. 자, 이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우리 인간에게, 자,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이 물질이 뭐가 돼버려? 에너지가 돼버려. 어떻게 할 때? 여기서 강력한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속도를 어떻게, 빛의 속도, 자승으로 해주면 이 물질이 에너지가 돼버려. 그래서, 여기서 속도, 에너지를, 강력한 속도를, 붙이지 않으면 물질은 물질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구가 야구공을 아무리 던져봐야 야구공은 물질이야. 근데 누가 던지면? 하나님이 던지면 야구공은 사라져버려. 파동, 에너지로 없어져버려. 자, 그래서 에너지로 존재하느냐, 물질로서 존재하느냐는 누구의 개입이 필요해? 그렇지,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해. 저는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분석은 누구 중심적 분석이요? 하나님 중심적, 신 중심적 분석이요. 그런데, 그러니까 신본이, 신본주의적 입장이야. 그런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누구 본의주의적이에요? 인본주의적이야. 인간이 최고다. 그렇게 하니까 인간이 관찰하면 에너지 상태와 입자 상태가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과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야구공을 던져봐야 뭐요? 절대로 야구공이라는 물질이 파동이 되고, 또 파동이 물질이 되고 입자가 되고 그렇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효과를 관찰자 효과. 그 지금 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가는 어떤 뭐예요? 그 힘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 물질을 파동도 물질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얼마나 위대하냐. 그러니까, 누구만큼 위대해져요, 인간이? 하나님만큼.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와.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간이 어떻게 되나 하고 여기서 관찰하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관찰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왜? 관찰은 이 전자라는 입자가 에너지로 변해버리면 관찰이 안 돼요. 관찰을 하려면 전자라는 입자가 구멍을 통과할 때 뭐예요? 입자 상태로 통과해야 관찰을 줬죠. 그래서 너희들이 전자를 관찰하고 싶구나. 그러면 내가 에너지로 변하게 돼 있지만은 너희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물질로 계속 존재하게 해줄 테니까 관찰 잘해봐. 어? 그리고 사람이 관찰을 안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대과학과 영적 차원이 지금 만난 그런 차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인본주의적으로 와, 우리 인간에게 위대한 뭐가 있다? 힘이 있다. 입자 상태, 파동 에너지 상태를 우리 인간의 관찰로서 그 상태를 뭐요?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우리 인간이 결국 무엇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원숭이를 보여드린 것도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있을 때와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없을 때 원숭이 상태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래서 모든 그 물질적 존재의 상태는 영적 차원의 사랑 에너지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물질이건 생물이건 모든 동물 그리고 인간에게 그리고 특히 유전자에게 유전자는 물질이니까 에게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배웠던 의학은 뉴턴 물리학적 의학 차원의 의학이고 이 뉴스타트는 누구 차원의 의학이야? 영적 차원의 의학. 지금 물리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양자 역학 차원의 의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즘 여러분 중립자 치료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립자를 쏘아요. 쏘면 그래서 막 암덩어리를 태워버려. 샥! 없애버려. 그래서 지금, 세브란스, 암센터에 지금, 마침내 엄청 비싸대요. 그 세브란스가 부자 모양이야. 그래서, 그걸 들여와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뭐, 그거는 별로 부작용도 없이, 암덩어리를 없애버린대. 그러면 암이 나을까?
그러니까 암 덩어리만 없어지면 암은 낫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암 덩어리만 없어졌다고 해도 암이 나은 건 아니죠. 암이 낫는다는 건암 덩어리는 결과물이고 그 덩어리가 생기게 된 데는 그 원인이 있잖아. 그렇죠.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과물은 언제든지 다시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재발이라고 그래요. 그런 중립자 치료를 하면 재발이 없다? 없을 수가 없어요. 뭐가 없어지지 않으면 원인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 원인은 결국 생기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 차원, 뉴턴 물리학적 차원에 의하면 없어지면 난 거야. 왜 없어지면 없어진 거니까. 그러나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은 무슨 차원에 있어? 영적 차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립자 치료를 해가지고 와 암이 없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왔습니다. 이야, 그런데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만 낫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요거 이제 한 1년, 2년, 한 4, 5년 지나면 뭐 이것도 비싼 돈 들여서 치료했더니 치료비가 뭐 굉장히 비싸요. 하여튼 한번 치료받는데 그돈 들여서 치료해도 어떻게? 6개월 후가 후에 또 재발했어. 이제 그러면 인기가 없어질 거예요. 이제 비싸니까 안 가는 거예요. 모든 치료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 결국 누구 수준밖에 안 돼요? 인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원숭이를 봐도 참 이것이 이런 수준은 아주 고차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차원의 원인이 있고 어떤 영을 받았느냐, 내가 정신님,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악령의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자, 여기 보면, 그래서 mind and magnet. 한번 봅시다. An experimental treatment offers promise for some patient whose depression 우울증입니다. Depression resistant 안 낫는다고 저항한다. 우울증인데 표준 standard medical 표준 약물 치료에 저항하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experimental 그런 시험적 치료법이 등장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게 무슨 말이냐면 표준 약을 줘도 우울증이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하는 치료가 실험적 치료가 등장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자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고 이제 우울증 환자인데 여기 이제 흰그 덮개를 씌워 가지고 정확하게 그 위치를 선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요거는 자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컴퓨터가 있고 여기 이제 그래서 이 자석에서 이 자기 파를 쏘아줘요. 내 속으로. 그러니까 뭐 전파를 쏘는 것과 똑같아요. 전파나 자기파나 뭐 본래 성질은 꼭 같은 거니까 이렇게 쏘아줘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우울증 환자기 때문에 무선 유전자가 꺼져 있다. 엔돌핀 유전자가 꺼졌다. 그러면 그 엔돌핀을 생산하는 뇌 세포가 많은 지역에 쏘아줘. 그러니까 뭐 대신 쏘아주는 거요? 생기 대신. 그러니까 인간이 쭉쭉 쏘아주면 그게 이제 엔돌핀 생산 유전자가 이제 전기 자극을 신호를 받으니까 켜지는 거야. 결국 우리 모든 유전자는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서 조절이 되고 있잖아. 그래서 며칠기가 히스톤에 붙느냐 안 붙느냐 다 조절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자 여기 이제 이 환자의 눈 여기 눈 코 그리고 귀 여기 이제 뇌죠 그렇죠. 얘네게 이제 이 자석에서 뭐가 나가 자기파가 나가 자기파가 나가. 이제 이 치료를 받고 나면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예, 네, 잠깐 켜지죠. 그럼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래서 15만 원만 내면 돼. 그 15만 원 내고 이제 인공적으로 생기 대신에 그렇죠. 이 자기파 치료를 받고. 아, 기분 좋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이제, 여자들은 기분 좋으면, 기분 나쁘거나 기분 좋을 때 가는 곳이 어디예요? 쇼핑센터. 쇼핑센터 가서 이제, 마침 그날 또 세일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쁜 블라우스도, 이거, 정가 35만원짜리가 오늘은 8만원이야. 그래서 그거 사고, 사면 돼. 그 여자들 그거 사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얼마 번 거요? 오늘 23만원 번 거야. 그렇죠. 돈도 벌고, 블라우스도 싸고, 그리고 다 재밌는 영화도 한 편 보고, 카페에 가서, 맛있는, 좋아하는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이제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이제, 저녁 해 먹고, 이제 TV 켜고, 어떤 재밌는 무슨 프로그램 보자 하고 앉아있는데, 전화가 울렸어. 그 전화 받으니까, 저쪽에 전화 목소리가, 내다, 그래. 내다가 누구요? 그 목소리 듣자 말자 뭐요? 유전자 팍 꺼져버려. 아무리 우리가 자기파니 전자파니 무슨 재주를 부려봐도 영적 에너지에게는 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 차원에서 우리가 선택을 확실히 해야지. 그 영적 차원 에너지의 선택은 없고 여기서 덩어리만 뭐 태워버렸다. 뭐예요? 다시 그 같은 영적 에너지가 작용을 하면 뭐요? 또 암등을 또 생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 오늘 이렇게 일부가 끝나는 마당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더 이상 물질적인
차원에 머물지 마시라 이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원숭이 새끼에게도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요. 그래서 그게 그 엄마 원숭이가 진짜 엄마가 아니래도 사랑을 뭐예요? 상징하는 모형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소녀들이 우리 저 소녀들이 인형을 갖고 놀잖아요. 갖고 놀면 인형은 아기가 아니잖아. 그래도 꼬마들이 자기도 엄마도 아닌데 엄마 좀 먹어 이러면서 얘들이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켜집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 존재예요. 그런 인형 놀이를 해도 이게 내 아기가 아니래도 나는 아기에게 엄마처럼 엄마 잘 먹어 잘 먹구나 이쁘다 그러면서도 유전자는 켜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를 쓰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생각을 긍정적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악령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것을 내가 감지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꺼버려야 돼. 네. 그 순간 내가 할 게 없으면 하하하하 웃기도 한다지. 예. 그래서 뭐가 되라 되시라 주책이 되시라 어린 나이처럼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에 성격도 훨씬 밝아지고 훨씬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왜냐 우리의 모든 유전자들은 무엇에 따라서 변하니까? 나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긍정을 선택하면서, 여러분, 참, 끝내. 그렇죠. 많은 후배 환자들에게 여러분 희망을 드리고, 또, 그 암만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영생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이 큰 역할을 하는 뉴스타트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